네, 여러분, 오늘은 구글이 뭐좀이 동영상을 거를지도 모르는, 좀 구글이 좀 싫어할지도 모르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저는 구글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고 구글로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이렇게 돈이 입금되는 입장으로서 조금 이야기하기 꺼려지기도 사실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전달 드리는 거니까요. 자. 요새 구글의 한국 인앱 결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알아볼까요? 여기서 인앱 결제가 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인앱 결제, 그러니까 그앱 내에서 결제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 등앱 장터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구글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신들의 앱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렇게 제공하는 대신에 인앱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떼어간다. 30%입니다. 이거 엄청나죠,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볼까요? 일단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앱 생태계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래서 앱을 생산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앱에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이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에 보면 빅브라더가 있죠.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거대 기업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서 돈을 뜯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위 구글이 소위 무슨 짓, 양아치 짓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요. 구글은 자신들도 구글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다만 이제 고육지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이제 자신들도 이제 앱 생태계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플랫폼들을 관리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드는 비용, 그것이 아주 만만치 않다. 그런 이유를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용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수수료에 있습니다. 구글은 IT 업체나 창작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무려 30% 떼어가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30% 엄청난 거죠. 여러분, 내가 만 원을 벌었는데 그중에 3천 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세금도 이렇게는 안 떼어가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웹툰 이용권인 쿠키 한개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올랐네요.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내에서 이모티콘의 월간 구독 가격을 4,900원에서 5,700원으로 16.3%, 이것도 꽤 인상한 건데 이제 구글이 30%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기업들도 좀 손해를 보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돈을 더 올려서 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예. 우리도 좀 손해죠. 그것도 뭐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창작자뿐만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도 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서 정부가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이 어떤 기업입니까?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다 또 미국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부가 뭐 어떻게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한국 정부가 야야 야, 구글 너희들아, 야 이놈들아, 수수료 올리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면서 이렇게 뭐 윽박 지르게 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수수료 같은 거 올리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 기업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기업의 수수료율을 자기가 마음껏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좀 애매하다고도 생각이 되네요. 근데 구글이 어떤 기업입니까? 그러한 맹점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구글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난해 11월 기존 최대 30% 수수료 결제 방식에 대해서 26% 수수료를 받는 제3자 결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를 피해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보십시오. 구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용자가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결제 방식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뭐 꼼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의 허점을 또 교묘히 파고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그 논란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탄생 초기에는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돈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생태계가 구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나 애플이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들이 뭐앱 대신에 그냥 웹으로 가서 컴퓨터에서 결제하거나 이런 방식, 뭐 이런 방식을 시도하기도 있는데, 뭐 얼마 안 가면 또 이런 것도 막히게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한 논란을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예. 자, 다른 정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살포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